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투자 종목 립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의 입술 관리하는 방법도 뒤에 나오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 립밤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간을 한번 함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립밤을 너무 좋아해서 모으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통에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카멕스가 체리 맛이랑 일반 맛이 있고요. 이건 최근에 드럭스토어에서 산 카멕스 베리 립밤 스틱입니다. 제가 워낙 카멕스 좋아하니까 신제품이 진짜 잘 안 나오는 곳인데 신제품이 나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싸한 느낌 없어요. 그냥 베리 향이.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오리지널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카멕스가 이거랑 자타입에 들어있는 그 호피 무늬가 있어요. 그거가 지금 사무실에 있나 이불 속에 있나 아무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버츠비 립밤도 세일할 때 전 색상 다 샀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다 있는데 저는 이 허니 립밤이 제일 향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자몽도 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는 징카라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그 징카에서 나오는 서핑 크림 있어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그런 크림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판매하는 립밤이에요. 양양에서 서핑 용품점에서 샀고요. 이거는 SPF 자외선 차단이 돼서 여름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립봉듀 좋아해요. 꾸덕하게 발라지거든요. 저처럼 자 타입에 들어있거나 튜브 타입에 들어있는 찐득한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맨솔에담 립퐁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더 페이스 샵의 립케어 크림 시어버터.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는 저녁에 바르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진짜 때처럼 각질이 뿔려져서 밀려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브르켓으로 멋쟁이 브랜드인데 이런 엄청난 두께의 립밤이에요. 파우치에 넣어 다니면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살 수 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니베아 피치향 립밤입니다.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고 컬러는 없는데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의 다 썼는데 약간 이거 민트 향이에요. 플럼핑 느낌은 아닌데 민트의 그런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솝의 튜브 립밤인데 이거는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연고 느낌이에요. 뭔가 입술 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되게 얇게 발리는 수분 에센스 느낌이에요. 마유 립밤입니다.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별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팬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이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유지차 지역 특산물 같은 그런 거였어요. 예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쓰던 슈가 체리 립밤입니다. 엄청 많이 쓰긴 했는데 버터리 하다 보니까 자꾸 부러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위태롭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 직장에서 옆에 대리님이 영국 다녀와서 선물해 줬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킨RX랩의 립밤입니다. 빨간색이 있는 그런 립밤입니다. 그리고 이니스프리 립밤인데요. 이거는 스틱 타입이고 이거는 마스크 팩이에요. 이것도 이만큼 많이 사용했는데 입술 각질 되게 심하고 엄청 건조할 때 이거를 발라두면 좋고 특히 자기 전에 발라두면 매우 좋습니다. 이것도 안에도 이렇게 초록색이어서 되게 건강한 버터 느낌에. 그리고 이것도 올리브영에 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 맛 색깔을 골라서 사봤습니다. 오렌지 향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보내주신 코코아 버터입니다. 그리고 어제 선물 받은 슈가의 양자리 립밤입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자주 사용했던 플로르마 립밤인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동그라미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라고 여기에 이렇게 디올 립밤들을 다 모아서 뒀고요. 이 바비 브라운 립밤도 있습니다. 이것도 디올 립밤처럼 살짝 핑크색으로 온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제형이에요.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디올 립밤 중에서도 이 라즈베리 컬러가 좋아요. 이 컬러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립밤 소개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케어하는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기 전에 자타입이나 튜브 타입에 들어있는 꾸덕꾸덕한 립밤 제형의 그런 제품들을 입술 위에 정말 정말 듬뿍 발라줍니다. 저는 손이랑 발이랑 입술이 건조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진짜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입술을 촉촉하게 해두고 자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에서 떨어져서 탈락된 각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안하고 토너나 클렌징 워터가 묻어있는 화장솜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진짜 때처럼 각질들이 탈락하면서 밀려져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불필요한 각질들이 제거된 입술 상태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요철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거나 데일리로 바를 수 있는 스틱 타입의 립밤들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자타입이나 튜브 타입은 자기 전에, 그리고 활동도 해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럴 때는 이런 스틱 타입들을 발라주는 편입니다.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제품이 좀 구분되어 있는 편이고요. 촬영하기 전에 입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튜브 타입이나 자 타입으로 촬영 직전에 10분, 15분 정도 듬뿍 발라두면 금방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거에 탁월한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튜브에 들어있다고 다 똑같은 효능도 아니고 자 타입에 들어있다고 다 똑같은 효능 효과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었던 거는 이니스프리 립 슬리핑 마스크랑 그리고 카멕스 제품. 카멕스는 튜브랑 자타입 둘 다 굉장히 입술에 있는 묵은 각질을 잘 불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더 페이스샵의 시어버터 립밤. 이렇게가 굉장히 입술을 잘 불려주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고 또 다른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렇게 세 개가 굉장히 저에게 안정적인 효능 효과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